안녕하세요, 와일드쿤입니다. 생존 유튜버를 꿈꾸고만 있는 크리에이터죠. 오늘 지구상에서 가장 험난한 곳인 망망대해에서 살아가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처음으로 제가 도전할 곳은 지구상에서 가장 위험하다고 전해진 이름 없는 바다입니다. 말 그대로 물도 식량도 아무것도 없는 나무판자 4개를 묶은 곳에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아무런 생각도 없이 행동하면 정확히 0.5초 뒤에 싸늘한 시체가 되어가는 그곳에서 저는 무인도를 막 탈출한 사람의 입장이 되어 모든 지식을 총동원해 살아가는 과정을 여러분들께 볼 겁니다. 야, 안 돼, 이놈아! 아주 힘든 도전이 될 것입니다. 오, 뭐야 이거? 판자랑 뭐 이거 낚싯대 같은 건가? 뭐지, 후크? 어, 이걸로 뭔가를 던져서 건져와야 되나? 어, 잠깐, 저기 상어 아니야 저거? 이렇게 건져서 오는 건가? 아닌 것 같네. 아무래도 이걸로 상어에게 데미지를 줄 수 없나 보군요. 잠깐, 저건 될 것 같은데? 저걸 이렇게 던져서 땡겨오면 될 것 같은데? 핫! 오, 땡겨왔다. 오, 나무판자 얻었네요. 이렇게 던져서 나무판자를 얻는 게임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재료인 것 같아요. 제가 이거 뭘 만드는데. 저 거대한 거 뭐야? 아니, 저거는 반드시 갖고 와야지. 던지고, 좋아. 제가 왕년에 좀 낚시를 해봤습니다. 거짓말 치지 마세요! 좋아, 오! 오른쪽 하나를 보니까 굉장히 많은 걸 얻었어요. 얻어. 오, 왔다. 좋아, 가져온 건 좋았는데. 자, 이걸로 뭘 할 수 있냐? 탭을 누르니까 이게 다양한 게 있어요. 뭐죠 이거? 쿠킹, 뭐 스테이션, 뭐 워터, 뭐. 아, 이거 정수기다. 이게 바닷물이 염분이 많아서 못 먹어요. 예, 바닷물을 마시면 죽습니다. 그래서 바닷물을 끓이는 그거 같아요. 도끼나 뭐 해머 있는데 해머 일단 만들어야 될 것 같죠? 중요한 역할인 것 같습니다. 어, 봐봐. 해머를 만드니까 바로 이런 거 뜨잖아. 오, 야, 통 개 많아. 통 진짜 많네. 에, 통 다 주워. 야, 이런 거 다 주워. 난 살아남을 것이다. 빨리 이게 증축을 시켜야 될 것 같아요. 네 칸짜리라 좀 좁다. 오케이. 오, 상당히 넓어졌는데? 어, 슬슬 물이 부족해요, 물이. 벌써 반이나 따랐어. 아무래도 이게 필요할 것 같아요. 자, 이거 물을, 오! 저게 가리키네, 저렇게. 물을 가리키니까 아무래도 이거 하면 설치가 된 것 같죠? 잠깐, 이거 주워. 오씨, 깜빡하고 이거 놓칠 뻔했다. 오, 물 어떻게 만들지? 물을 끓이는 건 만들었는데 이제 통이, 아 이거구나. 아, 바로 여기 있네요. 어, 잠깐, 두 개나 만들었다. 아, 하나 필요 없는데 뭐 상관없겠지. 물을 여기다 담자고요. 이 바닷물을 담아서 여기다 넣으면 되지 않나? 서프라이즈. 왜 이래. 야 이놈아. 야, 어떻게. 야, 안 돼 이놈아. 내 물 이놈아. 나라 이놈아. 안된다 이놈아. 안돼 이거 가져와야돼. 아, 짜증나. 이 자식, 복수하고 말 것이다. 정제소를 다시 만들어야겠어요. 4번 누르고 여기다 어떻게 하면 저 녀석을 해칠 수 있을까? 도끼? 잠깐, 물 일단 물부터. 이럴 때가 아니야, 물부터 해야돼. 잠깐, 불이 어디서 났길래 이렇게 불이 붙지? 물이 필요해요. 물 주세요. 어, 물 됐다. 아, 맛있다. 물 맛있네. 물이 아주 중요하군요. 아,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된다니. 아무래도 창이 필요할 것 같아요. 창을 만들어서 저 녀석을 오지 못하게 만듭시다. 창이 필요할 것 같아요. 좋아, 창을 만들었어요. 이제 이걸로 오면 얘를 그냥 찔러버리는 거야. 끝났거든, 그러면. 물 다시 끓입시다. 어, 잠깐, 중요한 거예요. 물 다시 먹고. 배고프다. 감자 같은 거. 감자 먹어. 또 먹어. 두 번 먹어. 안 돼, 감자로는 배가 안 차. 고기가 필요하다. 고기, 낚싯대. 좋아, 낚싯대 만들었죠? 좋아, 낚싯대로 만들어서 낚시를 던집니다. 좋아요. 이제 물고기가 찌를 물기만을 기다려야 돼요. 지금 얻고 고기도 얻었으니까 이제 고기를 먹는 이 쿠킹을 만들어야 돼요. 쿠킹 피쉬 쿠킹 여기다 설치합시다. 여기를 이제 주방으로, 예, 정했습니다. 이 두 칸, 판자 두 칸은 주방입니다. 이제 물고기 빨리 한번 넣어보죠. 자, 여러분, 물고기를 한번 넣어볼게요. 좋아, 물고기. 어, 뭐야, 참다랑어야? 와, 이거 윤기보소? 아, 좋은데? 자,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불이 나옵니다. 자, 이 망망대해에서 불이 나오고 있어요. 예, 기적입니다 이건. 상어. 안돼. 오, 왜 이리 빨라? 오, 야, 오지마. 오, 여러분, 고기가 드디어 완성이 됐습니다. 고기 뭐지?
까다랑이 폰가? 굉장히 맛있어 보이는군. G4 같기도 해요. 뭐지, 사벼충인가? 어쨌든 맛있어 보입니다. 한번 먹어보도록 하죠. 오, 오른쪽 하단 보시면 상당히 많이 올라간 게이지가 보입니다. 아, 이번엔 뭘 만들어 볼까? 이건 뭐지? 네트? 아, 그물망인가? 네트를 한번 만들어 보죠. 아무래도 여기다 걸어서 오는 그 구조물들 있잖아요, 재료들, 거기에 걸리는 것 같아요. 예. 나는 세월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원래 낚시의 기본은 물고기를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바로 세월을 기다리는 거죠. 그리고 이 녀석이 찌를 무는 순간 당겨야 됩니다. 점점 내려가고 있습니다. 기다려야 돼요, 기다려야 돼요. 아주 대박. 자,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네, 여러분들께 보여드린 겁니다. 오, 야야야, 뭐야 이 자식, 이게 어느 곳이라고. 지금 바로 얻었습니다. 허세 오졌다 진짜. 아야야, 그냥 먹으면 안 되지. 아, 죄송합니다 여러분. 제가 너무 배고파서 물고기를 그냥 먹었어요. 좋아 좋아 좋아. 어, 걸렸다 걸렸다. 봐봐요, 이렇게 걸리는 겁니다. 드디어 여러분들 봐봐 봐봐요. 자, 이거 그대로 가잖아요. 그럼 걸려요 걸려요 걸려요. 야, 이거 아주 쓸모 있습니다. 제가 헛된 거 만든 게 아니라니까요. 네트도 만들었으니까 이건 뭐지? 시드, 씨앗이라는 뜻인데 아무래도 이 식물 씨앗, 아무래도 예, 식물을 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감자를 심을 수 있겠네. 그럼 감자를 한번 만들어 봅시다. 감자를 여기다 한번 해봅시다. 여기다 감자를 심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많이 심어 많이 심어. 좋아, 세 개나 심었다. 어, 감자 자라는 거 봐. 어, 진짜 마음의 평화를 얻는다. 더 중축시킬까? 2층을 만들어야 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좋아요, 일단은 이 망치를 들어서 2층을 만들어야 돼요. 자, 이거 스테이. 오오오오오. 야, 이거 느낌 좋은데? 느낌이 상당히 좋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제 딱 여기 주방 들어가고 여기서 2층으로 올라가서 잠을 자는 거야. 야, 이거 안전하다. 상어 알아. 야, 이거 바다에서 살만한데 여러분. 어, 잠깐만, 이 녀석이. 야야야야, 그것만은 안 돼. 야야야, 이게 미쳤나 진짜. 이게 얼마나 중요한데. 야, 감자, 네가 감자 그 네가 씹어봤어야 하냐. 어? 넌 손발도 없지. 어, 예상치 못한 드립. 자, 여기다가 그러면 하나 지어주고 기둥을 세워주자. 좋아, 드디어 기둥을 세울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자, 여기다 크고 아름다운 기둥을 설치합니다. 그럼 여기 위에다가 지을 수 있어요.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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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불러. 오오, 됐다. 2층에 드디어 집을 지었습니다. 좋아, 이 크고 아름다운 기둥 여기다가 설치하고 핫. 핫. 됐다 됐다 됐다. 됐어 됐어 됐어. 야, 이거 느낌 좋은데? 야, 정말 좋은 집인데 이거? 예,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여기다 나무를 지읍시다. 나무. 자, 만약에 지나가는 난파선이, 야, 난파선이, 이 자식이 말을 하고 있는데 형님. 잠깐만, 뭐야 얘 죽었다. 뭐야 얘 왜 죽어. 아니, 상어고기를 얻었어요 여러분. 뭐지? 아니, 뭐야 이거. 자, 상어고기 구울 수 있나요? 잠깐 구워봐. 야, 이거 뭐야, 상어고기 굽고 있어. 뭐야, 내가 아기 샤크를 죽인 거야? 자, 여기 씨앗을 넣어보죠. 씨앗 심는다. 자, 여기다 이제 물을 줘야. 어, 잠깐만, 나무 자라나요 이거? 나무 자라나고 있는데 여러분? 야, 이거 뭐야 이거. 야, 나 이거 물도 안 주고 있는데 왜 이렇게 빨리 자라나. 뭐야 여기. 예상치 못하게 죽어버린 샤크를 위해 제가 이 고기 한 조씩 먹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자, 시청자분도 하나 드시고. 예, 드셨죠? 그리고 한번 제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뭐야 이거. 오른쪽 하단 봅니까? 보이십니까 지금? 지금 끝냈는데 이거? 다 먹었는데? 코코넛 나무 아직도 자라나나? 어, 다 자라난 것 같아요. 오, 잠깐만, 나무를 얻고 있어. 일로와. 좋아 좋아.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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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코코넛이다 코코넛이다. 나와. 잠깐만. 야야, 안돼 안돼 안돼. 아, 안돼. 뭐야, 어디 갔어. 뭐야, 어디 갔어 코코넛. 아, 내가 잘못 쳤네. 여기다 쳐야 되네. 코코넛 내놔. 나도 코코넛을 먹고 싶단 말이야. 코코넛 내놔. 떨어졌다.
야, 이번에 코코넛 지켰어. 코코넛 지켰어. 좋아, 코코넛 한번 봅시다. 드디어 제가 코코넛을 먹는군요. 코코넛 정말 기대가 됩니다. 얼마나 코코넛 불에 쬐서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 아, 아니구나.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찼네. 나쁘지 않아. 아, 코코넛 달기 달네요. 그냥 차라리 물을 끓여서 먹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아, 이게 상어도 잡고 나무도 키웠고 상어 고기도 먹었고 물도 정제했고 여기 통파 여기 노자지고 완전 혼자 살만하네요. 나 혼자 산다 왈도쿤 편 여러분 시청하고 계십니다. 나 혼자 산다 왈도쿤 편 여러분 막막대로 놀러 오세요. 자, 정말 다양한 재미가 있었습니다. 예, 식물도 키우고 네, 망망대에서 예, 뗏목 4개로 시작하던 게 어느덧 이렇게 많이 커졌네요. 예, 정말 아직 인디게임인데 이 정도라니. 예, 기대가 됩니다. 후가 좋아요. 자, 나가실 때 구독하기 한 번만 눌러주세요. 구독하기 아직 안 누르신 분들도 구독하기 한 번만 눌러주세요. 정말 알도였습니다. 이만 가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안녕.